안녕하세요. 아빠의 도전의 서현이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셀프 경비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뭐 AD 갭스나 뭐 이런 업체들은 다달이 월 과금을 내야 하고 감지기를 뭐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도 업체에서 직접 와서 추가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레이홈이라는 제품입니다. 제품만 구매하면 셀프로 언제 어디에나 그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고요. 초기 구매 비용 외에는 전혀 월 과금이나 사용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아는 업체 대표님께서 구매하셨는데 제품이 알차 보여서 제가 설치를 도와드리는 조건으로 중간에 살짝 인터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홈은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부는 제품 소개, 2부는 현장에서 IT1도 모르는 업체 대표님께서 얼마나 쉽게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성능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영상 해서 두 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매한 제품은 레이온 패키지로 온라인에서 32만원 정도 합니다. 이 각 센서, 허브 뭐 이런 제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이, 보안 시스템이 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사이트에 보면 개별적으로 센서도 추가 구매가 가능한데요. 그 전에 주의할 점이 이 스마트 허브라는 게 반드시 한 대는 있어야지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여기에 움직임 센서를 하나 더 달아야지 이렇게 하나 더 구매하는 건 가능한데 스마트 허브가 없이 모션 감지기면 딱 구매한다 치면 절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스마트 허브가 한 대는 존재를 해야지 이렇게 연동을 해서 이 스마트 허브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우선 구성품을 보면 경광등이라는 게 있고 모션 감지기, 연기 감지기, 키패드라는 게 있습니다. 키패드, 여기 열림 감지기,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허브, 비상 버튼, SOS 버튼 같은데요. 그리고 카메라가 유전원 카메라, 무전원 카메라, 그리고 아답터 두 개. 이 하나 아답터는 유전원 카메라에 붙는 거고 하나 아답터는 스마트 허브에 이렇게 전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스티커까지 이렇게 서비스로 넣어줍니다. 시스템 구축한 후에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도둑들이 겁을 먹겠죠. 그리고 제품 설치 가이드가 있습니다. 제품 설치 가이드는 제가 이미 한번 봤는데 사이트에 보면 레이홈 사이트에 가면 유저 매뉴얼이 있거든요. 이거보다는 동영상도 있고 해서 그 유저 매뉴얼 사이트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보시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대는 유전원 카메라, 여기 5V 전원 사용이라고 써 있고요. 한 대는 무전원 카메라, 전원선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와이어 프리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원하는 장소에 와이파이가 되는 원하는 장소에 이렇게 던져만 두면 영상이 알아서 찍히면서 휴대폰으로 알람이 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유전원 카메라를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벽에 거치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가 좀 고급지진 않습니다. 포장이 곱게만 포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필름도 붙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USB 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에다가 이 아까 들어있던 이 어댑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꽂아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 와이어 프리, 와이어 완전 프리 카메라는 열어보시면 똑같이 이게 거치하는 게 들어있고 배터리가 또 따로 들어있습니다. 이 와이어 프리 카메라는 배터리로만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똑같이 생겼네요. 똑같이 생겼는데 뒷부분을 보시면 여기 아답터를 꽂을 수 있게 돼 있는 게 유전원 카메라, 그리고
이 부분을 풀러서 배터리를 장착해서 쓸 수 있는 와이어프리 무전원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프리에서 구매한 이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것도 무전원 카메라거든요. 와이어프리. 근데 스펙상에는 3개월 이상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보름을 못 버티더라고요. 근데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까 이 무전원 카메라 같은 경우 하루에 10번 찍을 경우에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유전원 카메라와 무전원 카메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유전원 카메라는 전원이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휴대폰에서 실시간 영상을 카메라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무전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움직임 감지 센서가 앞에 달려 있는데 이 센서를 통해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사진을 즉시 찍어서 사용자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 사진을 확인해보고 이상이 있으면 동영상을 보겠다를 선택한 후에 이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유전원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션 디텍트 기능은 있고요. 모션이 감지되면 움직임이 감지되면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송해주는 기능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전원선과 인터넷선이 가장 문제인데 이 무전원 와이어프리 카메라는 그 부분에서 자유로운 반면에 영상을 원할 때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유전원 카메라 같은 경우는 영상은 언제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전원을 또 꽂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들은 이 점을 감안해서 입맛에 맞게 잘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스마트 허브라는 제품인데 보시면 조그맣습니다. 되게 조그맣고 칼로 됐을 때 한 이 정도 사이즈. 이 스마트 허브의 역할은 이 경비 시스템의 센서들의 데이터를 스마트 허브가 무선으로 수집해서 그 수집된 정보를 유선이나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넘기는 그런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아까 들어있던 아댑터를 통해서 이 USB 케이블 연결하고 여기에 USB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유선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고 와이파이를 통해서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원만 있으면 뭐 아무데나 와이파이가 되는 아무데나 던져놓으면 잘 정상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스마트 허브는 센서들과 이 900메가 무선 통신을 쓴다고 합니다. 900메가 무선을 사용하면 와이파이랑 다르게 속도는 좀 느리지만 거리가 막히지 않은 지역에서 한 2km까지도 스마트 허브와 센서 간의 거리가 2km까지도 가능하다고 고객센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센서들은 스마트 허브가 있어야지만 통신이 가능하지만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에 직접 접속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 허브가 없이도 개별적으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센서는 달고 싶지 않고 카메라만 있으면 되는 지역에서는 카메라만 따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동작감지기, 모션감지기라고 하는데요. 동작감지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있어서 두 개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두 개는 아니고요. 여기 동작감지기가 있고 벽에 거치할 수 있는 브라켓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듀라셀 배터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동작감지기 같은 경우는 이 센서를 통해서 사용자 움직임을 감지해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하루에 10회 정도 감지했을 때 8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8년이면은 뭐 감지기를 어디다 설치했는지 잊어버릴 정도인데요. 과연 그렇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8년을 봐야 되니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립스틱 통 같이 생긴 데 들어있는 열림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피크셀이라는 배터리가 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 이렇게 딱 맞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문이 만약에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되면서 알람이 울리는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자력을 이용해서 떨어졌을 때 알람이 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열림 감지기는 하루에 150번 사용했을 때 10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확인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리모컨처럼 생긴 게 키패드라고 하는데요. 폰에서도 경비 설정 해제가 가능하지만 폰이 없어도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설정 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리모컨처럼 생겼고요. 이렇게 빼서 뭐 거치할 수 에어컨 리모컨처럼 생겼는데요. 이렇게 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비밀번호는 6자리고 비밀번호를 뭐 선택한 후에 경비 설정, 경비 해제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번 정도 썼을 때 6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기 감지기고요. 업체 대표님께서 카메라와 그 와이어프리 카메라와 연기 감지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하셨다고 하시는데 연기 감지기는 이게 연기 감지기고요. 연기 감지기 이렇게 빼고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다 꽂아서 아마 이거 자체는 그냥 연기 감지기인데 이렇게 연결되면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날려주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오 깜짝이야. 이 버튼을 누르면 점검 정지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배터리 갈면 10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사용 기간 확인 불가능. 다음으로는 경광등입니다. 경광등. 이거 경찰들이 경찰봉에 달려 있는 뭐 그런 것처럼 생겼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람이 발생하는 그 위급 상황일 때 경광등이 깜빡이면서 뭐 위급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배터리가 AA 배터리가 3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상 버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건 뭐 그냥 배터리도 아마 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딸랑이 버튼 하나 들어있고요. 이게 그 은행이나 금은방 같은 데 서랍 밑에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위급 상황을 경찰한테 알리는 그런 비슷한 제품인 것 같은데 긴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이 앱이 설치되어 있는 사용자한테 알람이 날아가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경광등과도 연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한번 그 설치할 때 이 SOS 버튼도 한번 눌러서 실제로 뭐 알람이 울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둘 다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대부분의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있고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고객센터가 되게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센터 통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물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그럼 2부에서 IT 진짜 1도 모르는 업체 대표님께서 이 레이홈
레이홈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는 사전에 그 웹사이트 통해서 매뉴얼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은 드려놨고요. 매뉴얼만 보고 설치가 가능한지 얼마나 쉬운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빠의 도전 레이홈 이 제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